2년 만에 나온 교촌 신제품 옥수수 시리즈입니다. 자, 이게 안심, 이게 오리지널, 이게 순살입니다. 그리고 떡볶이도 같이 시켜봤습니다. 세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삼대장입니다. 자, 오늘 심심해서 먹는 심심먹방, 2년 만에 교촌치킨에서 나온 신메뉴 교촌 옥수수 시리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 저 같은 경우에는 교촌치킨만 먹는 남자 교촌김. 김교촌? 김교촌입니다 저. 오,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래서 교촌에 신메뉴가 나왔다? 이거 블랙시크릿 이후 최초 신메뉴 아닌가? 그렇지. 오, 2년 전에 블랙시크릿이 나왔으니까. 블랙시크릿 팝콘도 좋습니다. 이거 팔기 좋습니다. 세트 메뉴가 있는데 세트 메뉴는 이렇게 치킨이랑 떡볶이랑 같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게 찍어 먹는 게 맛있다고 그렇게 컨셉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찍어 먹어봅시다. 일단 치킨만 한번 먹어보고. 오케이, 오리지널을 먹어봐야겠죠? 그렇죠. 오우, 부위가 응? 이건 윙인가 보다. 전, 어? 이거 윙봉 아니야? 아니네. 아, 다른 부위. 전 봉을 한번 먹어볼게요. 저도 봉. 이게 비주얼을 보시면 니네 고봉이가 이렇게 생 옥수수 플레이크? 콘플레이크가 이렇게 붙어있대요. 이게 생 옥수수로 만든 거래 아무튼. 어, 진짜? 어, 달달구리한 느낌인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 오, 진짜 콘플레이크 옥수수 맛이 확 생기네. 끈적하고 약간 나나콘 맛 나는데? 진짜 근데 달달한 치킨 느낌이구나. 간짜리네 약간. 옥수수 스낵 맛이 세네. 미리 확실하네요, 옥수수 맛이. 그래도 그렇네. 옥수수 맛이 좀 세긴 하네. 아니, 개인적으로 근데 꽤 마음에 드는데요? 달달한 치킨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겠다. 완전 좋아하실 분들은 좋아할 맛입니다. 근데 엄청 달진 않아. 내가 볼 때는 허니보다는 덜 단 것 같아. 허니. 나 이번 이거 안심 좀 궁금하다. 안심. 좀 안심해야겠어. 야, 안심이면 이거 되게 부드러운 살이잖아요. 부드러운 살. 근데 교촌은 개인적으로는 순살이 진리입니다. 아, 그래? 아, 진려요? 먹을 때? 진리예요. 아, 진리. 어, 교촌 순살을 먹어요 저는. 와, 근데 맛 진짜 확실하다. 여기 근데 후추 같은 건가요? 이런 맛도 좀 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통후추 맛? 이런 거? 안심은 기름기도 없고 살코기 위주인데 아주 부드러운 살코기 느낌. 부드러워? 나는 약간 그 좀 밀도가 있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원래 닭가슴살 옆에 있는 게 안심인데 가슴살보다 부드럽다 이런 말이겠죠. 한 밀도가 요 정도입니다. 저의 담백한 느낌. 이런 느낌? 마지막 순살? 오케이. 순살? 순살은 좀 불규칙적이에요 모양이. 닭다리살이다. 닭다리살 써야지. 순살이 좀 더 부드러운 것 같아. 기름기가 있어서. 아, 근데 이 옥수수 플레이크를 되게 아끼지 않았어. 모든 부위에 다 엄청 많이 발라져 있어. 그러게요? 아, 저 개인적으로 일단은 마음에 듭니다. 첫인상 나쁘지 않았어. 굉장히 좀 좋게 평가하시네요. 교촌의 후회예요 일단. 그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촌을 좀 편애하는 느낌이에요. 아니야, 나쁘지 않지 않아? 괜찮아. 나 이제 애초에 별로 이렇게 달달한 치킨을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냥 객관적으로 치킨 퀄리티만 놓고 보면 괜찮은 치킨인 것 같은데? 그리고 딱 받았을 때 그게 좀 가득 차 있는 느낌이었어. 그리고 옥수수 향이 제대로 났어. 이 옥수수 맛도 제대로 나긴 해. 완성도가 꽤 있는 치킨이다. 어설프진 않다. 그럼 떡볶이 국물에 한번 찍어 먹어볼까요? 그러니까 나 안심. 나도 안심. 나도 안심. 국물 푹 찍어가지고 떡볶이 자체 비주얼은 그냥 그런 것 같아. 맞아. 뻘겋해. 매콤하네. 매콤하다. 어? 괜찮은데 좋아? 꽤 매콤한데? 실제로 이 교촌 옥수수 홍보물에 보면 떡볶이 찍어 먹는 비주얼이 있어요. 이렇게 찍어 먹으라고 좀 권장을 하시더라고요. 이 조합이 맵고 달이래. 맵고 달. 맵고 고소하고 달다? 그런가 봐. 근데 찍어 먹으면 떡볶이 맛이 더 센 것 같아. 맞아. 옥수수 맛이 살짝 좀 죽어. 죽어. 조금 찍어야 돼. 쪽찍? 어, 푹 찍으면 오히려 약간 떡볶이 지배당해. 근데 어울리는데 꽤? 꽤 어울려. 그 엽떡이랑 뭐 교촌 허니랑 뭐 조합 있잖아요. 있지. 그런 조합 비슷해. 떡볶이만 먹어봐야겠다. 떡볶이는 뭐 헐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꽤 맵네? 떡이 좀 쌀떡 같은데? 이거 밀떡 맞아? 밀떡인 것 같긴 해요. 살짝 더 쫄깃거려. 이거 약간 투명하잖아. 어, 꽤 매콤하네. 오, 꽤 매콤한데? 떡볶이 이 정도 매워야지. 맞아, 느끼한 치킨이랑 먹기에 이 정도는 돼야 돼. 근데 왜 옥수수를 택했을까요? 2년 만에 신제품인데. 그러니까 왜 옥수수였을까? 뭐 요즘 옥수수가
그렇게 핫한 건 아니고 뭐 옛날에 초당 옥수수 이런 게 좀 유행했는데 치킨계에서 많이 없지 않았나 옥수수는? 좀 그런 거 피해서 찾다 보니까 찾은 거 아닌가요? 새로운 도전? 감자, 뭐 고구마 뭐 이런 거 다 있었잖아요. 근데 허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색다르게 옥수수 시도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맞아. 달달한 치킨 좋아하시는 분들. 맞아. 그건 인정. 허니파들이 좀 좋아할 맛이야. 근데 허니보다 살짝 덜 단 느낌? 대신에 더 고소한 풍미가 추가되어 또 옥수수. 그건 맞아. 식감도 추가돼 있고. 끈적끈적하지. 끈적끈적해. 요 안심은 약간 기름기는 부담스럽고 닭가슴살은 너무 퍽퍽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먹으면 딱 그 중간 지점으로 딱이겠네. 중간에서 만나기? 중간에서 자주 만나잖아. 부드럽다고 해야지만 솔직히 닭다리처럼 부드러운 건 아니야. 맞아. 가슴 쪽이 가깝긴 해. 이 단맛 금방 물릴 것 같긴 해. 나는 지금 물렸어. 이미? 나 지금 옥수수한테 물렸어. 와 벌써? 근데 교촌은 좀 신메뉴가 반가운 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2년 만에 나온 거예요. 진짜 안 내요 메뉴를. 근본 메뉴만 가지고 가는 거지. 뭐가 좋은 건가요? 이렇게 좀 고심해서 낸 거라 아니면 좀 트렌드에 맞춰서 빠바박 내는 거라. 아 근데 어줍잖은 신메뉴 낼 거면 좀 제대로 준비해서 내는 게 낫긴 하죠. 근데 이게 리스크가 있는 게 제대로 준비해서 냈다고 했는데 별로면 그것도 그거대로 욕먹겠죠? 어줍잖아도 트렌드에 맞춰서 뭔가 계속 내면 빠르게 발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서? 이미지는 좀 트렌드해 보이긴 하잖아. 치킨 그 브랜드 자체가 좀 과하게 소비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지 이미지가. 어렵네. 우리도 맨날 새로운 콘텐츠 만들었다가 폐지하고 만들었다 폐지하고 이렇게 하잖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잖아. 그러니까 무게감이 좀 떨어져 보여. 넌 무게감이 근데 안 떨어져 보이는데 아무리. 난 무게감 계속 오르던데? 신 콘텐츠 계속 해도? 더 오르던데? 그러니까 근데 교촌도 신메뉴 좀 많이 내줬으면 좋겠다. 그래도 모든 치킨 브랜드들이 마라 같은 건 한번 건드리잖아. 근데 이런 거 한 번도 안 건드리네. 그러게? 한번 건드릴만 하잖아 근데. 교촌은 뭔가 자신들만의 그 고집이 있나? 그게 약간 좀 여유 있어 보이잖아. 여유가 있다? 나 교촌 치킨을 딱 생각하면 그런 느낌이 들어. 그냥 내가 내 할 거 한다. 다 먹다. 내가 유연해 보인다?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원래 1위 치킨 브랜드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좀 떨어졌다고 해도 그냥 그 여유를 잃지 않는 듯한 느낌? 그래서 떨어진 거 수도요.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띵빙빙빙빙. 오메라코나살. 아 먹고 괜찮아. 이러다가 지금 3위라고 매출액 기준 3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2위 누구? 비비큐. 1위가 BHC인 것 같더라고. 다 신메뉴 좀 많이 냈는데네요. 제가 이번에 굉장히 명작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0 계열의 인터스텔라가 있다면 문과에는 컨택트가 있다. 컨택트? 제목 어라이벌이었던 것 같아요. 외계인? 어떻게 알았어? 봤어? 언어 막 소통하려고 하는 거? 봤어? 옛날에 보다가 껐어. 보다가 껐어? 왜? 명작이라는데? 몰라 뭐 끝까지 못 봤어. 별로였나 본데? 명작 맞아요. 명작이야 그 명작이래. 제가 굉장히 집중해서 봤고 되게 좀 철학적이야. 근데 문과적이야 약간. 무슨 철학이었어? 구조주의에 대해서 아주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발생하는 구조주의. 언어 구조학? 그 뭐냐면 약간 좀 인간들의 생각, 행동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구조에 박혀있다는 거 한계가 있어. 자유의지가 없어. 우리가 만들어낸 언어 이미지만큼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 뭔 말인지 알지? 알지. 그 이상을 존재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 한계를 극복할 거부하고 그냥 그 사는 거야? 그치 어떤 실존주의 눈에 보이는 거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어디가 맞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구조주의론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됐어 제가 좀 많이. 실제로 봐봐 한 언어가 있어. 우리가 뭐 처음 보는 언어야. 근데 그 언어에는 시제가 없어.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있잖아. 거기 시제가 다르게 적용돼. 그럼 그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 언어를 습득하는 순간. 새로운 생각이 개안되는 거야. 능력이 개안되고. 언어만 바꿨을 뿐인데? 그렇지. 왜냐면 그걸 상상할 수 있잖아. 내가 이걸 이해했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을 것 같아. 넌 그걸 믿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이 전혀 다르게 해석한 언어나 어떤 이미지나 어떤 그런 게 있어. 그걸 내가 받아들였어. 완전히 이해했어. 과거, 현재, 미래를 그 이해했다는 거야. 시간이란 자체를. 그 차원을. 그러면 과거나 미래까지 우리가 교정할 수 있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그럼 그 정도까지 될 거라고 믿어? 언어로만? 그걸 이해했을 때. 안 되지. 기술이 있어야지. 그 아, 관념? 너 그냥 실존주의잖아. 그럼 관념으로 어떻게 그걸 우리가 과거랑 미래를 왔다 갔다 거려. 그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아! 그니까 과거랑 미래에 대한 개념이 아예 바뀔 수 있다는 거지. 그 개념 자체가 우리 뇌가 리셋되는 거야. 우리는 시간이 지난 걸 과거라고 하지만 어떤 언어에서는 그걸 과거로 안 보고 미래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현재를 과거로 벗어드리는 거고 하니까 관념상으로는 그러면 갈 수 있지 과거나 미래로. 어 아닌데. 저 약간 스포라서 영화에서 아... 미래를 봐. 아 미래를. 내가 봐.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봐. 오 신기하다. 머릿속에 떠올라 미래가. 아 뇌가 아예 그냥 영역을 확장한다? 미래가 쭈르륵 뜨면 뜨면 뭐냐 그 언어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순간 미래를 볼 수 있겠네. 아 진짜? 언어만으로? 되게 신기하다.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영화라 가능한 것 같은데? 아니야 그 너가 지금 한계까지 못 도달해서 그래. 언어를 통해서? 여기로 통하면 근데 그럴 수 있지. 응. 어떤 언어를 습득하면서 뇌에 우리가 근데 그거야 봐봐 지금 언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언어의 개념이 그래. 언어로만 생각해서 그래. 걔네 언어는 뭔 줄 알아? 손에서 뭐 연기를 발사해 그럼 연기가 그렇지 뭐. 그냥 이 나무 그 발사처럼 이렇게 쭈루룩 돼 있어 그런 걸로 그냥 해. 그게 언어야? 다른 차원인 것 같아. 아예 언어라고 하지만 그래 아예 다른 차원의 그런 걸 습득하면 가능할 수도 있지. 그냥 깨달음 같은데 깨달음? 그냥 그런 그 많은 생각을 해줘야 되는 영화다. 요즘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지. 네. 철학적인 영화네. 문과생들은 꼭 봐야 돼. 봐야겠네. 근데 그 영화 평론계 거장 이동진님을 아십니까? 알죠. 빨간 안경 쓰신 분. 알죠. 그분께서는 기본적으로 교양을 쌓는 데 있어서 영화는 절대 책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영화 광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누가 질문을 했어 라이브로 교양을 쌓을 때 책이 좋나요? 영화가 좋나요? 당연히 책이 좋지. 근데 이제 이동진 평론가께서 아주 멋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책은 기본적으로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고 영화는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 책은 물과 같고 영화는 술과 같다. 책이 훨씬 낫죠. 어떤 영감을 주기에는 영화도 괜찮지. 약간 술의 성질처럼. 재미를 찾으려면 영화. 그렇지. 야, 그런 느낌이지. 그런 말도 있더라고. 지금 너무 사람들이 영상과 그 짧은 글들 우리 SNS 뭐 인스타에 뭐 보이는 쇼폼이나 쇼폼 그런 거 익숙해져서 문해력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래 지금. 아 그런 거 빌라 형수 걸리고 있다고 지금? 거의 그 수준으로 뭐 문장을 좀 긴 문장을 읽으면 그 요지를 이해를 못한대. 워낙 그냥 영상으로 받아들이고 짧은 글귀 이런 거로만 보다 보니까 그런 거라도 안 보면 우리가 또 따라할 수가 없잖아. 그런 난 두려움 때문에 보는 거 같아. 그런 트렌드에 뒤처진다는 두려움. 아 근데 그거 완전 모순이네. 맞지? 그럼 몸이 안 좋은데 쇼폼을 볼 수밖에 없네. 우리는 이게 업이니까 유튜브는 트렌드를 따라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냥 내가 이게 개인이고 내가 회사원이었으면 잘 안 볼 거 같아. 나도 뭐야? 이거 제로가 아니야 이건? 이건 그냥 좋나 보다. 제로를 아직까지 켰어? 제로가 없었어 스킨인데. 스킨인데 제로가 없었는데 제로를 서비스로 줬네? 그러니까 내가 또 잘못된 건가? 쇼폼에 절여져서? 와 네 문해력 이제 뱀인 앱도 못 읽네 너. 없잖아. 없네. 없어. 이거 내 잘못 잘 아니야. 읽었네 이거. 난 이거 독특하네. 그 나 저 나 당신 오늘 생일이시죠? 아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제가 생일이기 때문에 생일 영상을 찍었어야 되는데 스케줄상 네 스케줄상 심심을 먼저 찍는 게 낫고 또 저희가 제 3대 측정을 또 찍어야 돼가지고 부득이 내일 찍게 됐습니다. 네 내일 너 생일 컨텐츠 찍고 아마 그 컨텐츠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올라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 댓글 안 달아주셔도 됩니다. 네 생일 컨텐츠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맞습니다. 근데 벌써 또 댓글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미리 축하합니다. 이게 신기해. 나는 기억을 해주고 계신다는 게. 와, 나도 기억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일부러 카톡에 그것도 껐어. 생일 알림. 네 거 안 뜨더라? 왜? 나 껐어 그거를. 왜? 그거 보고 하는 애들 괘씸해서? 괘씸한 게 아니고 부담될까봐? 부담도 되고 막 그럴까봐 꺼놨어요 그냥. 남 챙기고 이런 것도 진짜 어렵다. 그냥 어차피 맞지. 다 같이 그냥 법으로 제정하지 그냥. 생일 선물 금지! 어차피 주고받는데 맞지? 유재형법? 괜찮지 않아?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못 먹겠지? 아 이거 좀 편해하잖아. 이건 아무도 안 먹어 나만 먹고 있어. 나 하나 먹었어. 요거 그 말 빨리 물리는 좀 이유를 알 것 같아. 튀김이 너무 끈적거려. 질감이 좀 빡세. 처음에는 되게 재밌고 오히려 좋은데 먹다 보면 좀 헤비해. 그렇네. 그래서 이게 선뜻 입에 넣기가 좀 두려운 면이 있다. 나눠 먹는 치킨이네. 와 내가 먹기 전까지 진짜 배고팠는데. 형님 뭐 주말에 어디 안 가셨나요? 저는 데이트는 평범한 데이트였어. 요즘 근데 밖에 너무 습하고 날씨가 너무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데이트를 해도 그냥 실내에만 박혀있게 되더라. 애매하지.
그냥 카페 있다가 뭐 맛있는 거 먹고 술 한잔 하고 뭐 실내 있기만 했어요 거의. 실내 뻔한 아무리 뻔한 코스라도 그녀와 함께하면 fun하죠. 그렇죠. Fun. Very fun. 소관심도 좀 식으니까 딱딱해진다 되게. 안심할 수가 없지. 그냥 식으니까 더 딱딱해지는 느낌인데 약간 물엿 굳은 것처럼. 아~ 식감이 좀 많이 변질이 되네. 치킨 딱 이런 느낌이야. 초반 텐션이나 지금 텐션이나 보면 이게 그래 올라가다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느낌의 그런 치킨이야. 사이드 가는 느낌? 왜 이렇게 텐션 내려왔어요 형? 형 이거 치킨 같아 지금. 그거 내가 지금 느껴지는 치킨 맛을 표현하는 거야. 아 나도 요즘 교촌 많이 시켜 먹는데 이건 좀 힘드네. 난 물엿류 이렇게 많이 발라진 거에 좀 힘든 거 같아 먹을 때. 엿을 싫어해? 참고로 이거는 후반부입니다. 특히 초반부는 진짜 맛있었어. 초반부 맛있었어. 중간 정도 때까지는 텐션이 확 변하네. 아 주말에 그 영화 봤다. 댓글 부대. 댓글 있어요. 그냥 영화관 가서 봤는데 댓글 부대 보면 그게 있더라. 많은 생각이 들어. 그 인터넷상에 떠도는 글들 있지. 못 믿겠지. 그거 보면 구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대부분. 특히 그 글들도 그렇고 댓글들도. 댓글까지 조작한다? 그럴 수 있지. 여론을? 뭘 믿어야 되냐 진짜. 우리 엄마 아빠 말만 믿어야 되나? 엄마 아빠만 믿어. 주변 친구들이나? 다시 아날로그로 돌아가야 되네. 그 디지털 세계 청소 한번 하긴 해야 돼. 맞아. 너무 이상하게 변질된 게 많아. 아 나는 좀 익명성. 익명성이 문제인 것 같아. 익명성? 익명성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인터넷 공간에서. 그러면 댓글 현재 달리는 댓글의 3분의 2 이상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근데 이 민주주의라는 게 사실 네. 그런 민주주의랑 익명성이랑 뭔 상관이에요? 표현의 자유. 어 표현하면 되잖아 내 이름 걸고. 우리가 이제 신분이나 나이 이런 걸로 편견이 생기잖아. 그럼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제한이 걸린다는 거 아닐까요? 그 편견이 사실상 근본적으로 잘못된 건데 그치? 그 자유를 보장하다 보니까 익명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 뭐 그냥 가시죠. 예? 그냥 가시죠 이 이상 이대로. 하긴 저도 익명성을 이용해서 좀 욕도 하고 그랬습니다. 게임할 때. 잠깐 버지시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안 돼요. 너 익명성이 보장됐으면 바로 벗었을 거지. 나 익명성이 보장됐으면 나 그냥 집에 가는데 지금. 나도 이름 까고 먹는 거 아니었으면 그만 먹고 싶어. 하필이면 인철이 그런 타이틀이 있어. 그래서 리즈형인데? 아니 너무 많이 남았어. 그래도 리즈형인데 약간 이런 생각할 거 아니야. 웬만하면 더 먹는데. 아 이건 다 먹었네 그래도 순살. 네 이거는 아 소관심만 다 먹을까? 아 이거만 다 먹을까요? 이거 하나씩 남았다. 니네 둘이 먹어. 아까 교촌 그렇게 차장해놓고. 아 네 개야 네 개. 교촌 별로. 아, 네 개네. 아 하나씩이 아니네. 그냥 싸가. 그래. 소관심. 안심도 한 번. 여기 하나 넣고. 어. 하나씩 못 먹어? 하나씩 먹을 수 있어. 하나인데? 아 이거 하나만 돼. 어? 뭐, 아 못 먹는다고? 어. 아. 오케이, 두 개 드려 두 개. 오케이 두 개 하고 이것만 아쉽잖아. 이거 끝냈다고? 응. 그렇죠? 응. 끝났어 끝났어. 와 근데 이거 빡세네. 개빡세 진짜. 레드랑 허니보다 훨씬 물려 이게. 이거 개발할 때 물림 테스트도 할까? 하나 먹어보고 오 맛있네 이러고 낼까? 아니면? 물림 테스트는 뭐야? 물림 테스트 할 수도 있지. 먹었을 때 너무 빨리 물리면 안 좋으니까. 강아지한테 하는 거 아니야? 물림 테스트. 야 근데 야 물림 테스트 하긴 해야 돼. 왜냐면 이거 한두 조각 먹고 맛있었잖아 우리도. 근데 가면 갈수록 이미지가 안 좋아지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서 뭔가 좀 소스가 좀 덜 들어갔다거나. 그리고 약간 식음 테스트도 해야 돼. 이거 식었을 때 어떻게 변하나. 그래. 식음 테스트? 어. 식음 전폐하겠다. 야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물림 테스트는 우리가 제격이다. 아, 잘 드시는 분들은 그냥 잘 드시고. 우리 물릴 때까지 먹잖아. 어. 물린 테스트 원하시는 분들 연락 주세요. 빠밤, 빠밤, 빠밤. 무조건 배드들. 좋아요 233개. 박신우님. 대왕인데 왜 재영이 형 얼굴이랑 비슷하지? 덜덜. 네 얼굴이랑 비슷했나? 내 얼굴이 대왕 뚜껑이라는데? 근데 대왕 뚜껑이 더 크긴 했어. 나 머리 모자 62호. 대왕 뚜껑이 더 컸어, 근데. 더 크긴 했어. 근데 나 아까 그 출근할 때 얘가 좀 먼저 왔거든 나보다. 네. 난 차에서 얘를 봤거든? 근데 좀 컸어 얼굴. 얼굴 크긴 해. 그래서 내가 몸을 키워야 되는 것도 있어. 그게 있어. 사람이 골격에 맞는 운동을 해야 돼. 내가 만약에 다이어트 쫙 하고 몸을 만든 듯. 이 대가리 크기가 이만한데 몸이 슬림해지면 더 없어 보일 것 같아. 너 대가리가 왜 큰 줄 알아? 넌 그냥 본투비 이 등치남이어야 되는 거야. 난 그냥 대갈통 이 두개골이 커 애초에. 그래서 나는 몸을 키워야 돼. 나보고 아 너 살 빼서 커팅 쫙 하면 멋있을 것 같은데? 이러는 분들 계셔거든요?
대가리만 이렇고 뭔가 없어 보일 것 같아. 난 이게 딱이야. 내가 자, 그래서 오늘 교촌에서 2년 만에 나온 신메뉴 교촌 옥수수 시리즈를 세트로 한번 먹어봤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초반에는 임팩트 굉장히 있었고 옥수수 향도 충분했고 좋은 점수를 드렸었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이 물림 지수가 좀 높아서 물림 테스트를 좀 안 거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 먹다 보면 이 약간 표면도 좀 굳고 이래가 좀 딱딱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한 마리 둘이서 나눠 먹다가 남길 수도 있어. 예.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고 한번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밌는 콘텐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트봉.